아 머리 젖어요. 오 젖어 이러는데 갑자기 안 떠니 오빠 오빠 이러는 거야. 이거 어 뭐지 이거 팬인가? 어 어 머리 신었는데 갑자기 오빠 나 그때 랑 먹는 음식 중에 쭈꾸미 좋아하세요? 쭈꾸미 너무 좋아하죠. 매운 거 좋아합니다. 그냥 쭈꾸미 말고 매운 쭈꾸미. 오늘 오시는 분이 쭈꾸미랑 좀 관련이 있잖아요. 아 얼굴이 쭈꾸미이시라고 별명 때문에. 저는 꼴뚜기. 꼴뚜기 별 알아요? 꼴뚜기 왕자? 아, 그 둘리. 네. 아직도 난 둘리가 좋아. 꼴뚜기와 쭈꾸미가 만나는 겁니다. 오늘 해산물 축제인데 해산물이 없죠. 왜냐? 우리 해산물을 많이 먹으니까. 아유, 어서 오십시오. 쭈꾸, 쭈꾸, 육쭈꾸! 아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편히 앉으십시오. 네네네. 편히 앉으시고요. 아,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네. 오늘 이렇게 예의 바르신 분이네요. 긴장이 돼가지고 약간 뭔가 네. 벽이 있는 듯해. 네, 약간 긴장이 됩니다. 와. 아 이런 벽을 없애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이 노래 알아요? 알죠. 우리 피디님 표정 굳고 있죠? 네, 옛날 노래 같은 거 부르는 거 싫어한다고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고요. 자, 이제 우리 사이에 존댓말이 사라집니다. 하나, 둘, 셋. 윤축구 진짜 오랜만이야. 왜냐면은 여기 보시는 분들도 오랜만인 것 같아. 맞아. 원래는 유튜브를 자주 했다가 요즘엔 유튜브를 잘 안 하고 있어가지고. 뭔가 환멸을 느낀 거야? 환멸을 느꼈다기보다는 이제 좀 더 새로운 걸 도전하고 싶어가지고. 오! 도전 정신! 이제 유튜버로 나라는 사람이 있는 걸 좀 알려야겠다. 아. 근데 이미 그 역할을 끝낸 것 같아, 유튜브가. 아. 나라는 사람이 세상에 있구나, 대한민국에. 그래서 이제 지금 새로운 걸 도전하면서 잠깐 쉬고 있지. 아, 너 우리 이거 보시는 분들이 또 윤축구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약간 자기를 어필한다면 뭐가 있어? 안녕하세요. 그 저는 일단 이렇게 하면 되나? 이거 맞아? 아, 네 마음대로 해. 아, 이거 맞을래? 이거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전에 만든 아르바이트생으로 한창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던 주꾸미 윤주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워낙 이제 그동안 놀이공원에 놀이기구에 관심이 많았지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안 보였단 말이지. 맞죠. 그때는 원래는 놀이동산 놀이기구를 좋아했는데 이제 내가 그때 영상이 뜨고 나서 이제 근무자에 대한 호기심이 좀 강해졌던 것 같아. 아.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시작됐냐면 원래 내가 아르바이트 진짜 많이 했거든. 편의점 알바, 뭐 PC방 알바, 당구장 알바, 뭐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하는 고깃집 알바 이런 것도 많이 했고 특이한 알바는 뭐 선거운동할 때 앞에 춤추는 알바. 어? 근데 어느 색깔인지 알려줄 수 없어. 어느 색깔인지는 안 걸리네. 어느 색깔인지는 안 돼. 그리고 그런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네. 여기 파란색, 빨간색, 초록. 너 콜라 먹을래? 이거 먹어. 아니 그래 이건가? 뭐 상관없어. 근데 네, 막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과일 장사 알바를 하다가 과일 장사 알바할 때가 진짜 재밌었거든. 나 그 얘기는 들었어. 과일 장사를 그렇게 잘했다고. 과일 장사할 때 내가 그때 당시에 이제 여름에 복숭아를 파는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하루 복숭아만 500만 원치 팔았어. 우와! 박스로. 야, 지금 사! 윤축구의 과일쇼 투어 이렇게 해갖고 전국 투어로 다니는 거. 그냥 트럭이 아니라 좀 무대가 있는 거야. 조명도 설치하고. 아, 약간 그 선거운동 하는 것처럼. 그치. 거기에 밑에 과일이 쫙 있는 거야. 그리고 과일을 막 저걸 하면서. 돌리면서. 아, 너무 상쾌해. 이러면서. 수박쇼! 이러면서 막. 근데 나중에 과일 장사할 생각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게 과일 장사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있잖아. 나 과일이 왔어요. 여기 전원에 뭐. 맞아, 이런 거 말고. 자, 드디어. 유튜브가 출동. 과일이 왔어요. 우리를 상쾌하게 해주는. 렛츠 쭈! 끼리! 끼리! 뭐 이러면서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프랜차이즈로. 전국으로 다니는 육축구의 과일 쇼 트럭. 푸드트럭이야. 쇼 트럭이야. 없었던 개념이잖아. 근데 진짜 재밌긴 해. 왜냐면은 진짜 할머니들이 안 주스 구경해. 안 그러니까. 사고. 안 사고. 안 사면 안 되지. 아, 그 아니지. 일석이조지. 앞에서 끝나고 나서 걷어. 아. 그리고 거기 꼭 이런 거 써. 수익금의 일부분을 기부합니다.
아니 그때 당시 그때 친구랑 같이 있었는데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나한테 야 주현아 그래도 여기에서는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만 인기가 많은데 어차피 너가 말도 잘하니까 근데 놀이동산 가면은 거기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도 있다. 너 이 정도의 말이면은 젊은 사람들 목적이 다, 이제 다른 데 있는 거지. 어? 진짜? 이거 어디? 내가 아는 데 롯데월드랑 에버랜드밖에 없는데. 예. 어? 서울랜드 무시하는 거야? 내가 또 서울랜드에서 또 일도 했었어. 그거 알지 알지. 이동했잖아. 지금 에버랜드에서 서울랜드로 그리고 롯데타워로 갔다가 이렇게. 아니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롯데월드는 서울에 있잖아. 그게. 그러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거기는 기숙사가 없더라고. 결국 기숙사 때문이구만. 왜냐면 기숙사 해야 되니까 내가 서울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서 에버랜드로 갔어. 근데 처음에 간 데가 썰매장이야. 와, 근데 썰매장 진짜 재미없겠네. 썰매 진짜 재미없는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한참 파이팅 넘쳤지. 과일 장사도 했겠다. 그리고 내 멘트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먹혔겠다. 그때 나는 무조건 티익스프레스 가야겠다 생각했어. 왜냐면 에버랜드 하면 티익스프레스니까. 티익스 제일 유명하니까. 근데 나보고 아마존 익스프레스 가래. 좀 짜증났구나. 그리고 절대 안 간다고. 아마존 어딘지도 모른다. 짜증났구나. 그런 근본 없는 어트랙션 안 간다. 근본이 없어. 그랬는데 이제 아마존 익스프레스에 되고 나서 근데 거기에 말 잘하고 거기는 춤을 추니까 말도 잘하고 춤추는 애들이 많은 거야. 근데 나는 그때 당시에 내가 제일 잘 나댄다. 이런 약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오히려 거기서? 더 자신감이 붙은 게 아니라? 더 잘하는 애들이 많은 거야. 멘트도 잘 치고. 그리고 내가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이길까? 그때 당시에 쇼미더머니가 유행이었거든. 쇼미더머니! 내가 힙합을 엄청 좋아해. 그래가지고 춤은 원래 있고 멘트도 원래 있으니까 한번 이 멘트를 랩으로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그게 그래서 랩을 만든 거야. 거기서 뭐라고 하지 않았어? 처음에? 처음에 내가 이제 애들한테 만들었어. 한 달 동안. 만들고 이제 애들한테 얘기해줬지. 야 내가 이거 우리 아마존 익스프레스 랩을 만들었는데 한번 이거 불러보자. 내가 볼 때 진짜 좋다. 그러니까 애들이 흑마력 딱이었지 당연히. 약간 이런 거야. 내가 여기 마술사 오프닝 랩을 만들 테니까 오프닝 할 때마다 이 랩을 부르자. 어떨 것 같아? 쉬다. 정말 똑같아. 다 그런 거야. 근데 그때 당시 주임님한테 얘기했어. 왜냐면 거의 기종장이니까 하기 전에 허락을 받아야 돼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종장님은 한번 해봐라. 근데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야. 그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어요? 이렇게 이렇게 딱 타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잖아. 쓰고 이렇게 가는데 뭐. 그래서 반응이... 신기하게 보고 영상 찍고 영상 찍어주고 근데 이 영상들이 뜬 거지. 본인의 뭔가 의지보다는 남들이 올려주면서 핫해진 거구나. 맞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다른 친구들도 그걸 외워서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도 뭔가 자부심이 있을 것 같아. 지금도 약간 자부심은 있지.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만든 게 이렇게 남아있잖아. 아직까지도 잘 되고 그다음에 후배 중에서 그걸로 또 잘 된 친구가 있고 그 소울리스자. 그렇지! 소울리스자가 빵 터졌지. 맞지. 그걸로 또 잘 되고. 근데 솔직히 좀 짜증났지? 왜? 내가 만들었는데 누가 그것 때문에 빵 터지면. 전혀 그러지 않았고 왜냐면 내가 퇴사할 때 그 멘트를 후배들한테 아예 카톡으로 넘기고 왔어. 단톡방에다가. 저작권 넘겼다? 근데 저작권도 없고. 저작권을 했었어야지. 그럼 지금도 계속 조금씩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애초에 그 아마존 익스프레스 랩은 그 아마존에서 불러야 빛이 나는 거고 밖에서 불러도 밖에서 부르면 의미가 없어 사실. 그럼. 근데 밖에 불렀던데 얼마 전에. 시키니까 불러야지. 거리에서 부르던데. 시키니까. 여기저기서 다 부르던데? 시키니까 부르지. 근데 또 인기감은 딱 그거니까. 애들도 아직까지 부르고 있고 가끔 놀러 가면 더 부르고 있으면 약간 뿌듯하고 기분 좋고. 그래도 조금은. 전혀 그런 거 전혀 없어 진짜로. 이 깊은 내면에 진짜 깊은 곳에 라이터 좀 걸리네. 이제 기숙사 생활 하다 보니까 잘 사귀고 아주 사귀는 연애로는 최고다. 여기가 최고야 이렇게 했던 데가 이제 그곳이다 하고 하던데. 아마 다른 유튜브에서 얘기 안 한 또 다른 썰들. 어? 내가 이 얘기 들었나? 내가 어떻게 들어? 아니 많이 찾아본 것 같아가지고 많이 찾아본 것 같아서. 내가 어떻게 들어? 감주썰 들은 적 있어? 감주썰? 본 적 있어 어디서? 아니 못 봐서. 감주썰. 감주썰이에요. 감주. 응. 그 에버랜드 친구들의 국룰의 루트가 있어. 국룰 루트. 되게 힘들다 발음. 왜냐면 월급을 받자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다 보니까 월급 날에는 무조건 수원으로 넘어간단 말이야.
에버랜드 용인에 있거든. 왜냐하면 수원 인계동에 경주가 그렇게 많습니다. 아... 네. 근데 내가 한번 거기 간 거야, 친구들이랑. 오, 얼굴. 난리 났겠네. 어. 갔어. 춤추고 갔어. 들어올 때부터 친구들과 그런 음악이 나올까? 그대 없는 나날들이 그 얼마나 약간 족복기처럼 야, 내가 접수하러 왔다 이런 느낌인 거지. 결국 딱 기숙사에 모여가지고 애들끼리 야, 일단은 꾸미고 와 해서 모여 4명 정도. 어. 그래갖고 우리 어떻게 모이냐, 우리는 또 팸이 있었어. 팸! 가축 팸처럼 팸이 있어. 팸. 야, 내가 가축 팸은 들어봤어. 이거 무슨 팸이야? 한 명 돈 잘 쓰는 애 한 명. 아, 한 명 잘생긴 물주, 애 한 명. 물주와 얼굴마다. 근데 한 명 데리고 오는 애 한 명. 그 다음에 한 명 앉아서 말 잘하는 애. 아, 바람이 나였어. 누가 봐도 무게 넣었어. 왜냐면 오래 앉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 팸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놀았지. 근데 춤추다가 나중에는 찐또분들만 남아, 찐또들만. 진짜 여기서 즐겨야겠다 하는 사람들만 남아. 근데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어떤 여자애가, 혹시 그 아마존의 그분 아니에요? 어? 이런 거야, 갑자기. 그러면 느낌이 어떠지? 코난에 퓨웅! 날아가는 것처럼 퓨웅! 해가지고, 아닙니다. 이러고 나왔어, 옆으로. 왜? 왜냐면은 내가 놀 수 없어서? 막 놀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에버랜드에 다시 오면 에버랜드에 또 그 눈을 끼치는 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는 거기에 있는 직원인데. 아, 회사를 생각하는 애사 정신이 장난 아닌데? 그래가지고 나왔어. 근데 거기서 또 놀고 있는데, 아마존에 맞잖아요. 그래서 거기 탔던 사람이야. 손님이었던 거야.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서. 그러니까. 야, 그거 좀 웃긴다. 아, 이렇게 얘기 안 했을까, 분명히. 이렇게. 야, 아마존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줘.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아마존 보여달래. 그래서 내가, 네, 여기서 좀 그렇고, 여기서 어떻게 보여주냐고. 노래도 안 나오는데, 나중에 아마존 익스프레스 타러 오시면, 보여주겠다. 제대로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아, 진짜 영업까지 해주네. 야, 잊지 말래요. 그래서 끝났어. 근데, 2주 뒤에 온 거야. 아, 이건 진짜 찐팬이다. 어떻게 온 줄 알아? 내가 랩하고 있었어, 여기서. 아, 머리! 젖어요? 오! 젖어요? 이랬는데 갑자기 앉더니 오빠! 오빠! 이러는 거야. 이거, 뭐지? 이거 팬인가? 머리! 이랬는데 갑자기 오빠, 나 그때 오빠! 갑자기 그때가 딱 떠오르면서 마이크 딱 끄고 야, 일단 조용히 하고 야, 보여주기로 했잖아! 야, 뭐 이러네. 한 바퀴 돌고 오면 춤춰주겠다고. 그리고 돌아오지 않게. 계속 왔다 갔다 시키는 거야. 못 돌아오게. 다시 돌아오. 우리 그 연애팸으로 만난 수많은 여성분들 같이 놀았던 수많지 않아. 그리고 이제 그동안 윤축구에 몇 다리를 거쳐갔던 우리 수많은 여성분한테 한마디 해줘. 과거는 과거성으로. 그리고 제가 나쁜 짓은 안 했습니다. 확실한 건. 제가 나쁜 짓은 안 했어요. 넌 그 애들에게 사과를 했어야 돼. 나쁜 짓 안 했으니까. 아, 나쁜 짓. 떳떳합니다, 일단. 아, 그럼 연애가 나쁜 짓인가? 좋은 짓이지. 아, 그리고 나 이것도 얘기했다. 이것도 뭐, 하나 있었다. 뭐. 에버랜드에서 이제 마술사니까, 직업이. 아니야, 일루셔니스트. 일루셔니스트니까. 그때 내 친구 중에 마술사인 친구들이 많거든.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선물로 그걸 줬어. 그 플래시 페이퍼라고. 아, 플래시 페이퍼. 플래시 페이퍼가 붙는 거. 그게 사용하기 쉽잖아, 술자리에서도. 우리가 추천하는 게 있다고. 연애할 때 좋은 뭐 마술 꿀팁 이런 것들 있단 말이지. 마술사들 직접. 알려줘. 잔 조그만 거 없어. 소주잔 좀 줘봐, 소주잔. 하나 배워가야겠다. 과자 조각을 하나 여기다 줘. 그리고 여기다 딱 감싸. 휴지로 이렇게 딱 감싸. 분명히 감쌌지. 맞지? 하나, 둘. 소리가 안 들려. 셋. 아니야, 이게 사실은 과자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컵이 통과하는. 좋아한다. 우리 PD 좋아한다. 이런 거 그래. 이런 거 달라고. 이런 거 달라고. 자, 소주잔은 어디서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거 알려줄게. 일단 휴지가 필요하지. 휴지를 한 장이면 안 되고 좀 여러 장으로 준비를 해. 그 다음에 동전이든 뭐든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런 캔. 캔 요 뚜껑.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내려놓고 여기 딱 덮어. 휴지로 딱 위에를 몇 겹을 딱 하는 거야. 폼을 잡아봐. 요즘 폼 미쳤다 이런 얘기 하잖아. 폼을 만드는 거야, 폼. 폼 만들었더니 봐봐. 이 상태에서 봐봐.
요 잔만 떨어뜨려도 폼이 살아있어. 폼이 살아있네? 그지? 여기가 이제 비밀인데, 요거는 이제 트릭. 요게 트릭의 핵심이고, 제일 중요한 건 연기. 여기를 보게끔 집중하게 만들어지잖아. 이거 하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있어. 다리를 오므려. 오므린 다음에 요 상태에서 요렇게 해서 다시 기를 모아서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짓거리 하고, 그 다음에 이때 자연스럽게 몸을 좀 숙이면서 왼손을 밑에다 딱 내려가라고. 내려간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면서 여기 왔을 때 테이블하고 선이나 딱 맞춰갖고 떨어뜨려. 떨어뜨려서, 그 다음에 딱 와. 여기 들고 있지? 하면서 밑에 벽을, 그치? 치라고. 마치 통과한 것 같은 소리를 내는 거지. 이렇게 해서, 한잔해! 이러면서 딱 먹이고. 그런 거지. 이런 게 이제 어디서든 할 수 있고, 휴지는 어디든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간단한 트릭이었어요. 아, 오늘 또 알려줬으니까 또 이제 팸 출동하겠네. 바로, 야, 나 하나 배웠어! 야, 가자! 이은결이 알려준 거야. 네, 사실 그런 에버랜드 썰 같은 게 정말 많은 게, 사람들도 막 궁금해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에버랜드에서 그렇게 이제 한 획을 긋고, 그치? 노래도 만들어줬으면 정규직 할 만하지 않냐? 정규직이 안 되더라고. 아, 정규직이 안 되더라고. 20개월이라고 재계약이랑 재재계약을 한 번 더 했어. 그래도 정규직은 안 시켜준다. 안 시켜주지. 근데 나도 처음에 그게 억울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약간 이런 거야. 뭐? 거기 들어가려면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엄청 했을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여기서 노래 한 달 동안 노래 한 번 하나 만들었다고 정규직이 됐나? 이거 사실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아, 한편으로는? 아, 안 되는 게 맞다. 아, 그냥 그런 게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 나의 심정을. 그래서 준비했어. 자, 요거는 이제 뭐랄까, 이제 윤쭈꾸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야. 윤쭈꾸. 보니까 이제 자기를 찾아가는 중인 것 같아. 자기를 찾아서 탐험하고 있어. 아마존에서. 이런 물길을 이렇게 헤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본 모습이 뭘까를 끊임없이 탐구해가고 있는 그런 약간 모험가 느낌이었다면, 그냥 백지로 두 장을 준비했는데, 잡아봐. 이렇게 딱 잡아. 이 종이를 잡고 이렇게 잡고 있어. 끝에만 살짝 잡아. 그리고 눈을 감아. 눈을 감고 이제부터 스스로에 대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나는 누구일까? 몇 개의 단어들을 막 생각해봐. 자, 이제 그대로 위로 가져가서 여기다 대고, 이제 천천히 이제 움직이는 거야. 계속 움직여. 뛰어도 되고 중간에 길을 찾아가는 거야. 다만 너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야. 여러 가지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됐다고 생각하면 멈춰도 되고. 됐어? 자, 그대로 내려놔, 바닥에다가. 오케이. 이번에는 찢어. 자,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대충 내려놔봐. 이렇게. 여기 네가 적은 게 하나 있고, 여기다가 이제 너라는 사람에 대해서 단어를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얘기해봐. 우리도 얘기해줘도 돼. 막 던져. 쭈꾸미. 뭐 간단하게 쭈꾸미. 또. 재미. 재미. 또. 막 던져. 육회. 육회. 낙지. 에버랜드. 에버랜드. 춤. 춤. 뭐 열정. 과일. 진주. 진주. 항상 이걸 하더라고, 진주. 자, 이렇게 윤쭈꾸가 생각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쭈꾸의 이제 키워드들이 쫙 있단 말이지. 자, 이렇게 잡아봐. 이렇게 해서 그대로 손에 떨어뜨리지 말고 가져가. 가져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해서 쫙 밑에 뿌려봐. 오케이. 자, 이제 나와 있는 건 빼고 뒤집힌 건 다 뺄게. 자, 살려져 있는 거 이거 다시 모아. 다시 봐. 진주가 살아있네? 그러게. 진주가 나올 수도 있어. 자. 또 뿌려. 나 하나 나올 때까지. 자, 두 개 빠졌어. 마지막. 진주! 야, 진주! 진주냐! 진주냐, 열정이냐! 자. 빨리. 진주가 열정이냐. 자. 뿌려. 끝나게 스토리가 마무리해야 될 텐데. 괜찮아. 진주가 나오는데 이상하시다. 아, 다행히. 열정. 자. 열정이 나왔어요, 열정. 아, 열정. 열정이란 단어가 이 수많은 너의 뒤에 감춰져 있는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알바생이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한단 말이야. 거기에 뭔가 그 에너지에 좀 반한 게 아닌가 싶어. 보여줘 볼래? 뭐? 뭐라고 쓴지 모르겠지. 뭐야? 열정이 보여? 이 길 한가운데 열정이라고 써있어, 그지? 자, 받아봐.
이거를 이제 항상 간직하는 거야. 네가 길을 잃어도 길을 잃어도 너의 이 한 단어를 잃지 않는 거지. 알겠지? 오늘 내가 준비한 너한테 큰 선물이야.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열정은. 아 오늘 훈훈하다. 이걸 만약에 배운다면. 자 오늘 박명록이 남았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세상엔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다. 우리 이렇게 이 상태를 유지해도 되거든? 난 이 상태가 좋은 것 같아. 좋지. 그럼 우리 앞으로도 그냥 편하게 나한테 응결하라고 불러도 돼. 결아 이러면 안 돼? 결이, 결이, 결아, 결아. 괜찮아. 나는 그 꾸야. 오케이. 그럼 나중에 SNS에서도 결아 오늘 재밌었어. 꾸얌. 진짜 싫어한다. 이거는 나를 싫어하는 거야. 너는 그냥 나라는 인간이 싫은 거야. 느낌이 딱 그래. 이거는 그냥 이 상태가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느낌이야. 같이 해도 돼? 아니야. 지금 상성을 붙여놨다니까. 이 회사에서. 어쨌든 고마워하셔서. 앞으로도 우리 친구처럼 지내자. 번호 교환 나는 안 해.